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큰 소나무 둥치를 그리고 추사 선생이 제주도 유배 생활에서 그렸던 그 잣나무와 그리고 소나무에 대한 얘기를 잠깐 곁들여서 큰 나무하고 옆에 잠깐 붙어 있는 나무 잎사귀를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큰 소나무 둥치를 그린 거예요. 큰 소나무와 작은 나무 잎 그리기. 그래서 이 소나무 둥치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피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연륜인데 나이테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있고 또큰 공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나와져 있습니다. 옆에 피에서 연륜이 들어있고, 동글레면서 붉게 물들어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 밑에 쪽에는, 이렇게 뿌리가 땅으로 뻗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면서, 아주 크게, 뿌리가 땅에 박혀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이게 왜냐? 모든 뿌리가 다, 땅에 붙어 있지만, 이 소나무 뿌리는 하나하나 자기 위에 덩치 같이 큰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년 세월이 가도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송수라 해서 장수의 그걸 따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옆에 칼로 잘랐거나 나무가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이런 정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는 오래돼서 채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끼가 나온 듯하게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민석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가 옆에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큰 가지 옆에 또 작은 게 이렇게 크게 내려와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위에가 잎이 이렇게 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잣나무는 다섯 가지. 이렇게 잎들이 간단명료하게 이게 이제 많이 연결되면은 이제 큰 잎사귀가 되고 작품성이 또더 있어야 되는데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그려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양쪽으로 부채꼴 형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피가 옆으로 나이테가 나오듯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돼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형태로 돌려서 하면서 해주면은 잎도 커지고 또 둥치에 대한 게 연륜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땡겨줘야지 성장집이 있어가지고 가서 딱 백신 듯한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게 더 많아져서 여러 형태의 가지가 되면은 더 이제 크게 되는데 우선 기본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큰 나무에는 공이도 있고 이런 정점도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서 땅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뿌리를 깊게 박아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있는 건 옆에서 이제 살짝 색깔을 칠을 해주면은 같은 색으로 큰 나무 둥치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갑니다. 솔잎 사이에도 이렇게 약간 단목질을 해주면은 한결 더 많아진 듯한 느낌이 오면서 분위기를 살려주죠. 그래서 여기 요 명칭이 여기 있는 건 못정자 써가지고 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끼 태자를 써가지고 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선 기초적인 거몇 개만 해서 소나무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큰 나무는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